엔진 오일을 통해서 연비가 개선이 됐다, 실제로 효과를 봤다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냥 데이터로만 띡 하고 이제 연비가 좋아졌습니다 라고 나오는 건데, 엔진 오일만 바꿨는데 연비가 바뀐다, 이게 무슨 원리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오일 전문가로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동차 에너지가 100%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에 사용되면서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거기에 엔진에서 빠져나가는 게 60% 정도 됩니다. 근데 기계적인 로스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결국은 실질적으로 구동하는데 20에서 30%밖에 에너지가 안 쓰여.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로스들 줄여야 되잖아. 그럼 60%에 빠져나가는 게 사실 거기에 마찰로 인해서 마찰열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마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체 윤활적 마찰. 그 다음에 바운드리 루브리케이션, 즉 금속이 딱 표면에 붙었을 때 그 영역. 자, 그럼 유체의 윤활 영역은 뭐냐면 유체가 흐르면서 생기는 마찰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찢으면 찢을수록 마찰이 많이 생기겠죠. 좋은 예, 여기가 10W40, 5W30, 0W20이에요 이거를 딱 돌리면 이 구슬 빨리 떨어지죠. 이건 지금 떨어졌어, 그죠? 다시 한번 돌릴게요. 딱 하면 이거 빨리 떨어지지. 찢을수록 이게 늦게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저항이 가는 거야, 저항. 저항이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엔진 오일이 유체가 굉장히 그 점도가 짙으면 똑같은 RPM으로 돌리려면 이거를 극복하고 그걸 돌려야 되잖아. 그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된 거죠. 이게 만약에 부드러우면 그만큼 살살살 돌릴 거 아니야. 그럼 에너지가 적게 된 거야. 여기서 유체의 마찰을 줄여준다. 그래서 저점도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피스톤 링, 실린더 라이너,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탑햇이 돌아가고 뭐 이런 데 있을 거예요. 금속이 딱딱 접촉하는데 거기에도 마찰이 생길 거 아니야. 열 발생하죠. 그럼 열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부드럽게 만들면 열이 덜 발생하잖아. 그럼 부드러우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항상 개발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기후를 좋은 걸 써라. 그 저점도로 떨어뜨리면서 기후를 좋은 걸 써라. 또 하나는 트라이브 필름 해서 내 극압 첨가제, 뭐 예를 들어서 붕소 쓰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 부드럽게 만들어서 여기서 마찰도 줄여준다는 거지. 이게 두 가지가 줄여지면 에너지가 세이빙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퓨얼 이코노미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컨셉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엔진 오일에 크면은 연비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엔진 오일을 만들 때의 연비 테스트를 해서 연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연비를 테스트하려면 무조건 아까 마찰 줄이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효과를 몰라. 연비는 사실 내가 투입한 에너지를 똑같이 투입했을 때 레퍼런스랑 비교했을 때 얘보다 얼만큼 세이빙이 되는지 요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엔진을 돌릴 수밖에 없어. 자동차 자체를 돌리는 게 아니라 엔진 다이내모에다 엔진을 올려놓고 연료 떼면서 돌려. 이게 API에서는 지금 말하자면 북미 기준에서는 시퀀스 6라고 있어요. GM 엔진이. 그거를 올려놓고 돌려. 그러면 레퍼런스는 보통 20W40짜리 엔진 오일을 써요. 15W40 쓰는 데도 있고 그렇게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돌린 다음에 얘랑 비교해서 내 걸 넣었을 때 얼만큼 몇 퍼센트가 좋아지느냐 그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시퀀스 6 테스트인데 3.5%, 1%, 1.5%,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돌려도 그 정도밖에 세이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 작죠? 그래도 한참 이거를 많이 늘리면 그거에 늘어나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연비가 세이빙 된다는 걸 느껴지는 거지. 유럽에서는 M111이라는 연비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도 뭐 2.5%, 3.5% 뭐 이렇게 몇 프로 좋아지는가를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ACA, A5, V5, A3, V4, C4, 뭐 C5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서 걔네들도 그 규정이 다 나눠져요. 그렇게 테스트하는 거고, 공임연비 테스트. 자, 우리가 보는 공임연비 테스트는 신연비 테스트라고 그래갖고 과거에는 구연비 테스트였어. 미국에 있는 FTP라고 도로 주행에서 할 수 있는 연비 테스트가 있습니다. 얘네들 자동차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렉에다 올려. 엔진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자체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연비를 계산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썼는데 신연비라 그래갖고 이제 바꿨어요. 미국에서도 다 바뀐 거예요. 도로 주행 모드는 FTP 75, 그 다음에 하이웨이 퓨얼 이코노미 테스트 HW FET, 그 다음에 그 최고속 급가감속 주행 모드 US 06, 그 다음에 에어컨 가동 주행 모드 SC 03 모드, 그 다음에 전도심 주행 모드라고 해서 콜드 FTP-75 모드, 요거 다섯 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모아봐서 5 사이클 테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요걸 가지고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다 대입을 해갖고 연비를 뽑아내. 그게 신연비 테스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다 하기 못하고 단 두 가지, FTP-75랑 하이웨이 FDT, 그거 두 개만 해서 5 사이클 모디파이드 된 거, 그거에다 집어넣어서 우리나라에서 연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연비랑 우리나라 연비랑 달라. 우리나라가 더 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해서 그게 명시되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뭐 이 자동차는 14km 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공임 연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연비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이거보다 더 좋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윤활유로서 최고의 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습니다. 뭔가요? 오일이야. 엔진 오일을 가지고 연비를 테스트하면 최대한 많이 해도 2.5, 뭐 3.0 뭐 이렇게밖에 얘기 안 했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확 줄어드는 윤활유가 있어요. 오일. 오일로 사실은 연비 절감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더 이상 말하면 너무 많아져. 엔진 오일이나 윤활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Come out. Come out. Come out.